다음은 620페이지에 옵션 가격의 구성, 요소 쪽 얘기고요. 거기 나오는 게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 얘기가 나오고, 전체 옵션의 가치는 구성되는 게 옵션의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구성이 된다. 그래서 옵션의 내재 가치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접근했을 때에 아직 만기가 안 됐는데 현재 시점에 행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치가 내재 가치. 그게 콜 옵션의 경우에는 당장 행사를 가정해도 마이너스면 행사하지 않을 거니까 0이고, 당장 행사 가정했을 때에 이득 나면은 현재 주식을 X에 살수 있는 권리. 이게 콜 옵션의 내재 가치. 풋 옵션의 내재 가치라고 하게 되면은 X 받고 지금의 주식을 파는 경우에 가치하고 0 중에 보다 큰게풋 옵션의 내재 가치. 그래서 내재 가치는 옵션의 행사 가격과 현재 시점에서의 행사를 가정하는 거니까 현재의 주가를 비교한다. 자, 관련해서 나오는 옵션의 용어들 중에 내가격, 등가격, 외가격 옵션이 있고, 그 중에 내가격 옵션이라고 하게 되면 당장 행사를 가정했을 때 이득 나는 옵션이 내가격 옵션. 그게 콜 옵션의 경우에는 옵션의 행사 가격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은 상황이면은 당장 행사 가정했을 때에 행사하면 이득 나는 옵션인 내가격 옵션. 등가격 옵션이면은 기초자산 현재 가격과 옵션의 행사 가격이 같으면 등가격. 외가격 옵션이면은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콜의 행사보다 낮으면 그게 콜 옵션일 때 외가격 옵션. 반면에 풋 옵션이면 반대로 해서 내가격 옵션은 풋 옵션이니까 행사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높으면 당장 행사 가정했을 때 이득 나는 내가격 옵션. 등가격 옵션 같은 거고 외가격 옵션 반대로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콜 옵션인데 행사 가격은 100원짜리인 콜 옵션이다. 기초자산 현재 가격이 8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현재 주가가 80원인데 걔를 100원에 살수 있는 권리인 콜 옵션이면 당장 행사 가정했을 때에 행사하면 손해라는 옵션인 외가격 옵션이다. 이 외가격 옵션의 내재 가치는 얼마다? 당장 행사 가정하면 행사했을 때 20원 손해니까 내재 가치가 마이너스 20원이다? 는 아니다. 당장 행사 가정해도 행사하면 손해라는 거니까 당장 행사 가정에도 행사하지 않을 거다. 따라서 등가격 옵션이랑 외가격 옵션의 내재 가치는 그냥 모두 다 0이다. 등가격 옵션, 물론 외가격 옵션도 내재 가치는 0이다. 당장 행사 가정에도 행사하면 손해나니까 행사하지 않을 거다. 자, 이러한 내재 가치 외에 옵션 가치에는 시간 가치가 더 붙어 있게 되고, 이런 시간 가치는 크게 둘로 나뉘어서 전통적인 화폐의 시간 가치 부분이 있고, 미래의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프리미엄 부분이 있다. 그걸 우리가 콜 옵션과 풋 옵션으로 나누어서 얘기해 보면, 먼저 콜 옵션의 경우에 전통적인 화폐의 시간 가치 부분이라는 것은 아직 만기가 안 됐다. 콜 옵션은 X 주고 살수 있는 권리인데 그 X를 주는 게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만기에 준다. 곧 만기가 남았으니까 돈이 더 나중에 나간다 하는 것은 좋은 거. 근데 풋 옵션의 경우에는 X 받고 팔수 있는 권리인데 X를 받는 게 지금이 아니고 만기일로 받는다. 더 나중에 받는다라는 것은 안 좋게 된다. 이래 주가 변동성에 따른 프리미엄 부분은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만기까지 기간 동안에 주가가 더 변할 수 있다. 만기까지 기간 동안에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콜 옵션의 좋은 거. 만기까지 기간 동안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풋 옵션의 좋은 효과다. 이걸 결합했을 때의 콜 옵션의 시간 가치는 항상 플러스 값인데, 풋 옵션의 경우에는 시간 가치가 플러스인 게 일반적이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.
콜의 시간 가치는 항상 플러스, 푸 시간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.